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해드린 남자 제이코입니다. 벌써 2021년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은주는 올라가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들이 많죠. 점점 본격적인 여름철 그리고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불쾌지수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장마가 끝나면 에어컨 없이는 도저히 못 버틸 정도의 역대급 더위가 몰려온다고 하네요. 날씨는 무덥더라도 마음만큼은 시원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7월의 첫 방송 코리아시아TV의 테크 소식 시작해봅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 아시죠? 아스트라제네카의 태국 내 생산은 물론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백신을 제공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태국 내 백신 접종 진도는 좀처럼 진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느낌입니다. 지방의사협회는 지난 6월 27일 태국의 코로나19 감염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지방에 감염이 확산되어 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지연되면 7월에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의사협회는 페이스북에 코로나19 감염이 많은 지역에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방콕 수도권 및 남부 국경지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병 확산을 막고 통제하는 한계점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백신까지 예상보다 적게 조달되면 7월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아울러 환자가 늘어나 중환자실이 가득 차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이는 매일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사전에 약속된 1000만 회분 중 400만 회분이 7월에 조달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노백 백신도 다음 달에는 당초 예상했던 500만 회분이 아닌 300만 회분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사협회는 이러한 예를 들고 백신이 절반밖에 도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가 적의 공격을 받고 있는 시점에 갑옷과 방패가 부족한 상황과 유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중국 시노백과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을 수입으로 조달하여 2월 하순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6월 초순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생산을 시작해 춤통이 트이나 했지만 백신 접종 속도는 오히려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6월 26일까지 누적 백신 접종 횟수는 905만 5,141회분이었는데요. 그런데 백신 공급이 줄었는지 6월 24일에는 25만 1,985회분, 6월 25일에는 25만 7,103회분, 6월 26일 32만 4,055회분에 비해 6월 27일에는 급격하게 떨어진 7만 4,075회분 접종에 그쳤습니다. 6월 27일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대책으로 방콕을 중심으로 하는 10개 도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발령했습니다. 주된 규제 내용은 건설 노동자 캠프는 1개월 폐쇄되고 음식점 내에서의 식사 금지, 백화점은 야간 20시까지 폐점 등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태국 정부의 공보 홈페이지에 프라이 총리 서명으로 공시되었으며 적용 지역은 방콕, 나콘바텀, 논타브리, 빠툼타니, 사무프라칸, 사무사콘, 그리고 남북경지방인 나라티와 빠따니, 얄라, 송클라를 포함한 10개 도입니다. 정부 관보에 실려 6월 28일부터 발표된 자세한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노동자 캠프를 폐쇄하고 건설 공사를 적어도 30일 중단합니다. 또한 근로자 이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모든 종류의 레스토랑, 쇼핑몰의 음식점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으며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백화점, 쇼핑몰, 커뮤니티몰은 야간 21시까지 폐점해야 하며 극장, 영화관, 워터파크, 푸드코트는 폐쇄됩니다. 호텔, 상품 전시장, 컨벤션 센터는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지만 회의, 세미나 및 연회는 금지합니다. 담당 직원의 허가 없이 20명 이상의 그룹 활동을 금지하며 이들은 격리시설로 지정된 지역에서 활동해야만 합니다. 경찰에게 발병 위험이 있는 지역, 시장 또는 장소를 조사하도록 하며 대규모 전염병 발원지가 발견되면 도지사는 지역 커뮤니티에 대해 일시 폐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및 당국은 남쪽 국경과 방콕 수도권 경계를 오가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문 검색을 위해 최소 30일 동안 검문소를 설치합니다. 전통의식을 제외하고 최고 제한 엄격 통제 구역에서는 30일 동안 모임, 사교 및 연회를 포함한 사교 모임, 연회를 포함한 기타 행사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악화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락다운을 다시 시작하게 되오니 태국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정부가 6월 27일 식당 내에서의 식사 금지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숙소 폐쇄와 이들의 이동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했는데 이 발표 이후 이주 노동자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군경이 하루 앞선 6월 26일 방콕 내 건설 현장 600여 곳에 대한 봉쇄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태국에서는 4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좀처럼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상황 속에 정부는 감염 확산 방지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집단 감염이 다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 현장 등에 대해 봉쇄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사전에 봉쇄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 건설 노동자들은 약 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은 약 30일 또는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현장에 머무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건설 현장 봉쇄에 의해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공사 기간의 연장과 근로자 급여의 50% 지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6월 28일부터 방콕을 중심으로 수도권 5개도와 남부 4개도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현장 폐쇄와 이주 노동자의 이동을 금지하는 명령이 발령된 이후 이들의 이동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6월 29일 방콕시청은 군경 등과 협력하여 방콕 시내에서 교외로 나가는 주요 간선도로 6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검문소 설치에 대해 방콕시청은 폐쇄된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지방으로 이동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전에는 일반인들의 이동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었지만 현재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방콕시에서 검문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로들은 다음 화면에 자막으로 표기가 되는 곳들이니 방콕에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최근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코로나19에 스스로 감염되는 사람이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안온 회장은 일부러 감염되어 10만 바트의 보험금을 받아내고 온 가족이 감염돼 70만 바트의 보험금을 취득하기도 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안온 회장은 만약 고의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며 경고했습니다. 또한 여러 보험에 가입해놓고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스스로 감염에 노출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보상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감염되는 사람이 많아지자 위리아보험, 방콕보험, 아시아보험 등의 여러 보험사들이 연이어 코로나19 보험 판매 중단을 발표했으며 6월 30일 이후에는 코로나19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질병에 감염되었을 상황에 대비하라고 만들어진 보험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결국 상당수의 태국인들 그리고 태국 거주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네요. 2020년 코로나19의 1차 유행 후 태국 정부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국내 여행 및 소비 등을 권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행 경비를 보조해주고 여행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휴일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7월 27일을 특별 휴일로 지정하여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연휴가 되었던 것을 정정하여 7월 27일 특별 휴일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7월 27일은 송크란 대체 휴일로 지정되었던 것인데요. 결국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7월 하순의 연휴는 다음 화면에 자막으로 표기되는 바와 같이 주말이 낀 3일이 되고 하루 건너뛰어 징검다리 휴일로 환원된 것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휴일을 이용해 지방으로 이동하는 인원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태국 정부는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대책으로 방콕 수도권 6개 도에 대해 6월 28일부터 도입한 요식업, 건설업 등의 영업 규제로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한 보상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정부 국무회의에서 승인된 보상 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피고용자에게 급여의 50%를 지급하며 또한 직원이 급여 감액이나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피고용인에게 1인당 2천 바트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일부에서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태국인에게 2,000바트를 지급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주에게는 피고용자 1인당 3,000바트의 지원금을 1개월간 지급합니다. 대상 업종은 건설업, 숙박업, 요식업 등입니다. 태국 축구협회가 니시노 아키라 태국 국가대표팀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할 예정입니다. 시암 스포츠를 비롯한 다수의 태국 매체들은 지난 6월 29일 니시노 감독과 태국 축구협회가 계약 해지를 앞두고 있다. 이제는 정말 니시노 감독과 이별할 시간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시노 감독은 지난 2019년 7월 태국 국가대표팀과 태국 U-23 국가대표팀을 동시에 맡으며 태국 축구에 부흥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니시노 감독의 청혼과 달리 태국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국가대표팀과 베트남 U-23 대표팀을 함께 맡고 있는 박항서 베트남 감독과 비교해 성과가 부족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라이벌 관계인 태국 축구 팬들은 니시노 감독은 박항서 감독과 비교해 한참 뒤처진다는 의견을 냈고 태국 국회의원까지 나서 니시노 감독이 지향하는 축구는 패싱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일본에게 남았지 태국 축구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결정타는 최근 막을 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이었는데요. 태국은 베트남을 상대로 두 차례 모두
0-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 타도를 내세우며 베트남전 필승을 다짐했던 리신호 감독으로서는 어깨를 필 수 없는 성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객관적 전력에서 한참 앞서 있다고 여겼던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와도 2-2로 비기며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한국인 지도자들과의 대결에서 연거푸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으니 더 비교될 수밖에요. 결국 태국은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G조에서 2승 3무 3패 승점 9점에 머무르며 최종 예선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G조에서는 UAE가 6승 2패 승점 18점 그리고 베트남이 5승 2무 1패 승점 17점으로 최종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리신호 감독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시앙스포츠는 다음과 같이 리신호 감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태국 축구협회는 좀 더 빠르고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리신호 감독과 함께한 시간 동안 태국 축구가 무엇을 얻었는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일본 매체 풋볼 트리브도 리신호 감독의 태국 도전은 실패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냉소 섞인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태국 축구로서는 리신호 감독을 영입한 것이 패착이 되었던 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태국 뚝뚝업계가 최근 K-POP 스타들 덕분에 호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태국 내 한류 팬들이 관광객의 주요 교통수단인 뚝뚝에 한류 스타들의 생일, 새 앨범 등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를 집행하면서인데요. 태국 내 한류 팬들이 방콕의 3륜 택시 뚝뚝에 K-POP 스타 광고를 하면서 방콕 뚝뚝업계가 살아나고 있다고 방콕포스트가 6월 28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방콕포스트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뚝뚝 기사로 일하고 있는 쌈란 타마사 씨는 코로나19 유행 전에는 인기 K-POP 스타인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아주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거의 1년간 뚝뚝 모는 일을 손 놓았다고 토로한 쌈란 씨는 제시카를 비롯한 K-POP 가수들 덕분에 뚝뚝 업계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팬들이 뚝뚝의 팬심을 드러내는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은 6월 28일 보도에서 지난 몇 달간 젊은 한류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K-POP 아이돌의 현수막 광고를 대중교통에 한 달에 한 번 꼴로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전기사들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뚝뚝 기사들은 자신의 차량에 한류스타 현수막을 붙이고 빈차로 시내를 운전하며 홍보에 나섭니다. 그러다 젊은 팬들 앞에서 정차해 인증샷을 찍게 해주고 종종 팁을 받기도 합니다. 쌈란 씨는 코로나19 이전에 하루 1,500바트씩 벌기도 했지만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거의 모든 수입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한류 팬들이 현수막을 들고 뚝뚝에 탑승해서 홍보를 하는 등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고 K-POP 광고를 하면서 한 달에 600바트의 부수입도 벌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600바트의 부수입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콕포스트는 태국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한류 팬들이 생일과 앨범 출시를 축하하는 광고를 뚝뚝을 비롯한 길거리 음식점 등에 하면서 일반 운수업과 소비시장이 점차 살아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태국 내 뚝뚝 광고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프라유차노차 총리 퇴진 운동을 지난해부터 일으킨 젊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에서 비롯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학생들이 시위 현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을 통제했고 이에 맞서 학생들은 방콕의 지상철 또는 지하철 등에 광고비 집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제시카의 태국 팬클럽 회장 아누파 타마사크 디부드이 씨는 이에 대해 현지 모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뚝뚝이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의 사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외에도 군사 정권에 보탬이 되고 싶지 않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지하철에 광고를 내면 정부 재정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에게 광고비를 내는 대신 뚝뚝 운전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아요.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시위자들 중 상당수가 K-POP 스타들의 팬이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에 자신이 좋아하는 한류스타 광고를 집행하는 건 이들의 유서 깊은 팬 문화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현수막 광고를 위해 서민용 생계형 운송수단으로 손꼽히는 뚝뚝기사들 모집하기 시작했는데요. 방콕시에 등록된 뚝뚝기사는 9천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생인 티티퐁 로하웨흐 씨는 K-POP 팬들이 소득을 뚝뚝기사와 같은 일반 서민들에게 분배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 변화와 촉진을 위한 경제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뚝뚝기사인 페로석탐씨는 팬들은 우리의 생명유지 시스템이라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투쟁할 수 있는 희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코리아시아TV에서 준비한 태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푸켓에서는 여행 개방을 실시하여 서서히 전 세계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방콕을 위시한 태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직도 확진자들은 무더기로 속출하고 있고 하루 평균 확진자가 6월 하순까지 3,000에서 4,000명대에 달합니다.
이미 거대한 풍랑이 되어버린 제3의 물결은 잔잔해질 줄을 모릅니다. 7월 첫 방송부터 어두운 소식이 더 많아 저도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인들의 K-POP 스타에 대한 사랑이 뚝뚝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 집행으로 이어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사님들을 돕고 그 인근의 음식점들까지 손님이 늘었다는 소식에 뿌듯해집니다. 한류, K-POP이 이런 방법으로나마 태국인들에게 도움을 준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코리나시아TV를 더욱 힘이 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